이제 베놈처럼 여기 머리를 반으로 딱 갈릴 거예요. 젤이 필요하겠죠. 초강력 슈퍼 하드 젤. 거침없이 짜서 초강력을 멋있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쫙 아쿠아 물감 이걸로 이용을 해서 이것도 뭐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발라주면 됩니다. 헐. 빠르세요 그냥. 왜냐면은 이걸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할 필요 없어요. 물감이면 피부에 트러블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포스터 물감 이런 물감이 아니라 얼굴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아예 얼굴 전용으로 나온 물감이라. 예. 여기 경계 있잖아요. 이 경계 부분은 살짝 터치해서 이제 어? 엄청 쉐딩 빡세게 한 사람 같아. 얼굴이 없어. 얼굴이 빗살 무늬 토끼가 됐네. 얼굴 되게 작아 보인다. 그래서 작아졌다. 찍으면서 너무 귀엽다.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걸 붙이는데 얼굴에도 하시는구나. 네. 여기 살색이 보이잖아요. 안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까지 칠해야겠죠. 다시 입까지. 아, 디테일하다. 밑에 비치는 것까지 생각해서. 여기 귓구멍 사이사이. 와, 귓까지.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 컬러 스프레이, 블랙 컬러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근데 제가 원래 머리가 블랙이긴 한데 조금 더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오, 귀에도 뿌리는 거예요? 네, 귀에도 뿌려주면. 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네. 몹시 텍스처가 예쁘네요. 바질린을 얼굴에 바릅니다. 자, 바질린을 이용을 해서 왜냐면은 머리카락이 안 뜯기거든요. 그리고 속눈썹 있죠? 속눈썹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 눈썹도 뜯기거든요. 머리카락 뜯기고 눈썹 뜯기고 속눈썹 뜯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뭘로 붙일라나? 뜯기는 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겉라인과 아프구나. 어, 접착제를 바르네. 접착제. 네, 스프리트검이라고 네, 소나무 네, 송진이에요. 아, 네. 왜냐면 제일 잘 뜯어지는 거. 아휴, 이거 뭐 왕창 바르자 그냥. 이렇게 해서 코 부분만 잘 맞춰줘도 와 근데 진짜 와, 신기하다. 이거 아니다. 어 느낌 비슷해. 와, 와 멋있어 멋있어. 아, 이거 저기... 어머 우와 와 눈이 반대야. 오. 베눈 분장을 해봤는데요. 따라하기 쉽지만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저 여기 물집 잡혔어요. 마무리를 할게요.